독서 관련해서 눈먼 자들의 도시. 유명한 그와 같은 문학 작품이죠. 눈먼 자들의 도시. 호세 사마라고라는 이제 그런 작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는데, 이 책을 읽고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, 그렇죠.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 안구질환으로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? 작가의 생각과 본인의 견해. 그렇죠. 감염병에 대해서, 그렇죠.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어떤 이기주의에 대한 제도적인 그와 같은 또 국가적인 행위, 또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, 반대로 또 감염된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본능, 모두가 다 눈멀었을 때그 속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,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,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. 작가의 생각과 본인의 견해,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.